상황이 이렇게 되자 지현 씨는 전 남편의 어머니 댁을 찾아갔습니다. 차가 여기 있네. 그런데 전 남편의 차를 여기서 또 발견했습니다. 아... 이번만큼은 꼭 전 남편을 만나 양육비를 받고 싶은 지현 씨. 전 남편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떨립니다. 아, 참. 할머니 다 못 찾는 거예요. 할머니 씨가 문자 열어봐요. 또 이런 식이잖아. 됐어. 내가 지금 만나는 거야. 나는 어디잖아. 그러니까 혹시 만날 거냐고 이틀에. 엄마 지금 아빠한테 쓰러지러 갔다고. 아, 나 어머니한테 죄송한데 당신이 혼답을 줘야 진짜 나 왜 나올 거냐고. 아, 됐어. 안 나올 거야, 난 이거. 아, 심지어. 아니 뭡니까 저게? 당신은 애들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야. 내가 알아서 할게 이제. 아... 거짓말 없지. 이틀에 만나서 얘기하자는데 뭐 거짓말 저렇게까지 얘기도 안 하는데 그러면 연락 안 해. 아니 양육비는 주고 이건 의무예요. 아이들에 대한 의무. 끝내 문을 열지 않는 전 남편은 이틀 후 만남을 약속했습니다. 그는 약속을 지킬까요? 네, 사장님 안녕하세요. 그 MBC 시사탐사대 이민현 PD입니다. 네. 네, 전화를 안 받으셔가지고 이걸로 전화드렸는데요. 예, 나가봐요. 아니, 여보세요? 오늘 만나 뵙기로 했잖아요. 여보세요? 에이, 참. 꽁꽁 숨어버린 그를 찾기 위해 다시 1인 시위에 나선 지현 씨. 끝을 알 수 없는 싸움이지만 멈추지 않을 거랍니다. 커가는 두 아들과 아픈 딸을 위해 엄마는 못할 게 없습니다. 아니 몇 번씩 이곳에 왔을 거 아니에요. 엄마 안녕하세요. 저번에 저기 1인 시위했던 아유. 오늘 또 왔는데 혹시 최근에는 보신 적 없어요? 지금 못 봤어요. 못 봤어. 네. 네. 혹시 여기 내가 알기로는 사진을 좀 바뀌었거든요. 사진을 보시면 이 사진 맞아요. 맞죠? 네. 이렇게 다녔어요. 맞아요. 근데 저도 지금 웬만하면 저도 제 생활 하고 싶은데 얘까지 아프니까 네. 더 이상 안 오고 싶어요 저도 이제. 한 명이 키고 여기서 정말 떠들고 싶다. 어떻게 그럴 수 있냐. 정말 사정도 하고 싶어요. 제발 사람으로서 네. 눈빛만은 정말 애들을 해서 줬으면 좋겠다. 양육비 미지급자 중 위장전입을 한 사람은 72%랍니다. 감치 판결을 받으면 미지급자를 운전면허 정지시킬 수 있고요. 그다음에 출국금지가 가능하고 그다음 명단 공개가 가능합니다. 근데 문제는 이 처벌이 양육자가 감치 판결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하거든요. 그런데 감치 판결을 받는 것이 어려워요. 왜냐하면 만약에 상대가 위장전입을 해버리잖아요. 그러면 소송 진행이 안 되잖아요. 그럼 소송 진행이 안 되니까 감치 판결을 받을 수 없거든요.